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LG화학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마침 이제 오늘도 뭐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 편이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 좀 되시라고 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LG화학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화학에서 이사회를 진행을 했죠. 진행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12월 1일 날 출범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 주가가 오늘처럼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상황인데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의 이제 배터리 사업부로 보시면 좋은데, 사실 LG화학 배터리 사업부가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또 올해 배터리 사업 쪽으로 실적 개선세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 LG화학의 이제 사업부 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정사실이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 이제 분리되는 부분은 이제 물적 분할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라고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지분을 100% 보유하는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는 이제 기존에 LG화학 주주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주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적 분할이 뭐냐면은 이제 분리된 회사,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 분할 방식을 의미를 하는데요. 아, 기존 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걸 말합니다. 자, 다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IPO죠. IPO를 하고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회사도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지분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과연 주가의 이제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이 IPO는 일단 진행은 될것 같아요. 한 내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할 및 IPO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LG화학이 뭐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은 없는 상태이고, 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에너지 솔루션에 실적도 이제 연결 실적으로 LG화학에 반영된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LG화학의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 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또 대규모의 투자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은 이제 곧 LG화학에까지 긍정적인 시너지를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LG화학은 지금까지 이제 세계 1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였죠. 세계 1위의 배터리 업체. 자, 현재까지 이제 현대차, 뭐 GM, 볼보 등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이제 굵직한 대형사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이 현재 유럽에서만 약 42%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 쪽으로도 글로벌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LG화학은 필요한 조치를 했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과거에도 이제 LG화학처럼 뭐 물적 분할을 했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에코프로라는 회사인데요. 에코프로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이제 신고점을 달성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자, 과거에 에코프로라는 회사 역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탄생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확인 가능하시죠? 현재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약53% 정도 보유 중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이제 IPO를 진행을 하고 상장을 완료하면서 뭐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로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우려감이 크게 나타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렇게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LG화학 역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보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LG화학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사업 부문. 배터리 사업 부문을 이제 더욱 키우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적 분할. 배터리 사업 부문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LG화학 역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편적으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뭐 주가가 희석된다거나 뭐 매력도가 크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같이 상승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될 거니까 우려보다는 이제 기대로 보셔야 하는 구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마침 이제 오늘 60일선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수급 동향을 보자고 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개인의 물량을 모두 받아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이죠. 요 전저점 라인이 이탈하는 구간에서 개인의 투매 물량이 쏟아진 상황인데요. 반면 외국인은 오후장부터 해서 순매수세를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메이저들 매수세가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절대로 흔들리지 마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이번 주에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브리핑도 드리면서 무료 종목들도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롱투코리아라는 종목을 두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제 월요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날 바로 5%의 익절을 했고 또 요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요날 또 이렇게 5%의 익절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월요일날 추천을 드리면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약10% 정도의 시세가 나와줬다.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무료 추천 종목만 매수하셔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은 바로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자, 주식시장 이제 관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제 아시는 종목일 거다 생각이 되는데요. 약 이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다가 이번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뚫은 상태예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음봉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기술적으로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와줄 수 있는 패턴이다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5%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량씩 편입들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올해 이제 수익을 제대로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LG화학에 대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